로스산토스는 매우 위험한 지역입니다. 하루에도 수천 명의 사상자가 나고 언제나 피와 고통이 들끓는 도시죠. 오늘은 범죄자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호신용품을 소개해드릴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너클입니다. 주먹에다가 쇳덩이를 끼운 형태고요. 펀치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죠. 하지만 이 무기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아요. 바로 전투에 들어가 볼게요. 이 나쁜 범죄자 같으니라고. 범죄자가 지금 칼을 꺼내들었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이죠. 자, 이제 전투를 시작합니다. 아이코! 찔렸어요. 너클로는 칼을 막을 수도 없고요. 싸울 수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세상 어떤 사람이 칼을 피하면서 잽을 날리냐고. 이거는 쉽지가 않다. 다음에는 3단봉. 이게 뭔가 얇고 회초리처럼 생겼는데 얘는 둔기입니다. 맞으면 뼈 부러져요. 공격 방식은 위에서 아래로 팔이나 다리를 때려주면 됩니다. 그렇지! 됐어요. 보시는 것처럼 제대로 맞으면 그냥 한 방이면 끝납니다. 다음 호신용품은 야구방망이입니다. 야구방망이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갖고 다니기는 불편하지만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원초적인 무기예요. 3단봉보다 내구성도 좋고 야구방망이를 사용하는 방법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때리면 돼요. 때려! 끝! 끝났어요. 범죄자는 단 한 방에 무력화가 될 거예요. 자, 다음에는 전기충격기예요. 무서운 사람에게 공격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리 준비한 전기충격기를 준비해서 버튼을 켜줍니다. 전기충격기는 꺼내기만 해도 충분한 위협감을 줄 수 있어요. 이거 소리가 생각보다 큽니다. 여기까지 오시면 상대방은 그냥 도망갈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적당히 거리를 벌리다가 반대쪽으로 도망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는 페퍼스프레이라고 해서 얼굴에 뿌리는 매운 약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가장 추천드려요. 원거리에서 상대방 얼굴에 약을 분사합니다. 척척척. 그러면 다 제압이 됩니다. 또 제가 물리적으로 상처를 입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방위 인정에 관해서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고요. Hey, that's pretty good. 다음 호신용품은 샷건입니다. 발사! 그냥 대충 감으로 맞춰도 됩니다. 유일한 단점이라면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는 거. 샷건. 이번에는 라이플입니다. 범죄자가 몇 명이 있든 빠르게 소탕이 가능하죠. 대신에 당신도 이제 경찰을 피해서 도망치십시오. I like your style, friend. 다음은 마법의 요술봉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경찰과 범죄자를 동시에 잡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오비탈 캐논이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로스산토스를 손쉽게 불바다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